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하고서 이번에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라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과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열풍을 끌어모으며 7주간 2위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방탄소년단은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차에 핫100 1위에 등극했는데 빌보드 역사상 이 같은 기록은 총 42곡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셀링 디온, 아델 등 전세계적인 스타들의 곡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뿐만 아니라 공개 직후 세계 104개 국가 및 지역에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에도 1위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1억 11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대 유튜브에 게시된 뮤직비디오 가운데 24시간 최다 조회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기록에 미국의 한 K-POP 팬은 이제 K-POP은 독특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K-POP이 이렇게 문화라고까지 인정받는 데는 방탄소년단의 역량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놀랍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 안에 진정성 있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하여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고민과 갈등, 고통 등을 노래하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 때 활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이너마이트의 가사에는 인생은 꿀처럼 달콤하고 반짝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도시를 빛으로 물들이겠다며 삶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BTS는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이 노래에 담겨있는 희망차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성공은 서구권 리스너들의 비서구권 아티스트를 향한 시각의 패러다임이 전복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 시점에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중 하나임을 부정하는 것은 일부러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핫100 정상을 차지한 것에 가장 좋은 부분은 값싼 수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서구권 아티스트를 이겼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K-POP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천편일률적인 상품 같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여타 그룹처럼 신선한 음악과 놀라운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TS는 환상이 아닌 현실을 노래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음악으로 소통해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BTS는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메시지와 공감대 형성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리더 RM은 미국 래퍼 웨일과 함께 행동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노래를 녹음했고 슈가는 자신의 우울함을 다룬 믹스테이프를 발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고통, 불안, 걱정 등과 관련된 메시지를 수많은 은유와 문화적 증거와 함께 뮤직비디오와 누리 소통집에 담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대중지 일간 미러는 BTS의 가사는 정치, 왕따, 정신건강, 한국의 불평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가사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독일 디벨트는 그들은 작사도 직접 한다. 이는 K-POP 혁명이라고 여겨진다. 그들의 가사는 젊은이들의 진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자신감, 우울감에 대해 노래한다. BTS 팬들은 그들의 가사에 매우 감명받으며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는 그들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BTS는 K-POP의 지평을 넓혀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K-POP이 인기를 끌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K-POP에 매료되는 것을 미국의 기성세대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미국 팝 음악에는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가사들이 더욱 심하게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팝 음악에 주로 담기는 이야기는 섹스, 약물, 돈과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K-POP은 건전하고 참신한 주제로 해외 팬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한국적 정서도 반영되었습니다. 한 미국의 중년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미국인들은 K-POP을 청년들의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케이팝을 통해 약물이나 술처럼 나쁜 것이 아닌 행복하게 춤추고 아름답게 노래 부른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시위에서까지 케이팝 콘텐츠에 담긴 순수성이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분석되었습니다. 케이팝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평화롭게 낼 수 있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자 두 달 넘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이 케이팝 응원단을 시위의 배후로 지목하자 칠레 케이팝 성원자들은 평화 거리 시위로 응답했습니다. 최근 케이팝은 이처럼 서방 국가의 젊은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춤추게 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많은 일들을 하게 했다며 높이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칠레 프로덕션 컴퍼니의 곤잘로 가르시아 프로듀서는 내가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없는 케이팝의 특징은 순수성이다 라며 케이팝 공연장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케이팝 소비자들, 성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아주 건전하다며 다른 락 콘서트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적 행위들이 케이팝 공연장에서는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TS를 비롯한 케이팝의 성공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도 열광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BTS 전 빌보드 핫100에 올랐던 가수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규의 스키야키가 빌보드 핫100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J-POP은 2000년대 들어 점점 쇠퇴했는데 반면 한국의 K-POP은 점점 성장하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BTS의 빌보드 핫100 1위는 K-POP의 높아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BTS의 빌보드 핫100 1위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부러움을 드러내며 놀라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앞으로 K-POP이 세계 제패하는 것과 일본의 쓰레기 같은 음악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과는 격이 다르지 않나. 사카모토 규를 언제까지고 언급하는 열등민족은 쓰레기다. 이미 미국인도 기억 못할걸. 일본인은 IT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너무 지고 웃었다. 싱글 차트에서 1위는 굉장하다. 지금이라면 징병 면제 탄원 통과되지 않을까. 지상파에 나와 노래하고 라이브 방송에 나오면 의익도 얌전해진다니까. 내두익 한국의 패배 계속하고 있는데 정신 괜찮은가. 정치하는 별개니까 솔직하게 한국 문화는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문화 강대국이었고 지금도 독일, 영국보다 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J-POP은 196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발전하며 1990년에 최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일본의 가수들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까지 진출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중고교생들이 워크맨을 이용해 엑스제펜, 스마프, 아라시 등 일본의 대중가요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J-POP은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쇠퇴, 히트가수 소멸 같은 악재가 겹쳐왔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음원시장이 커져가는데도 일본은 오프라인 CD 판매에만 의존하고 지식재산권에 집착해 유튜브 등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데 K-POP은 오랜 트레이닝을 거쳐 완성형에 가까운 프로급 아이돌을 배출하며 유튜버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전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K-POP 문화는 전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K-POP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문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채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 싱크탱크가 최근 들어 중국 측 수역을 침범한 베트남 어선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 대세 감지 기획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베트남 어선 90여 척이 남중국해 중국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SCSPI는 7월 남중국해 중국 수역을 침범한 베트남 어선의 수는 6월에 75척보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CSPI는 지난 7월에 최소 700여 척의 베트남 어선이 중국 본토와 하이난섬 부근에서 어로 활동을 한 것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수역에서 활동한 어선 가운데 일부는 근접 정찰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해양민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SCSPI는 관련 데이터를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했다고 밝혔으나 자료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SCSPI의 보고서는 미국이 베트남과 기술 제공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남중국 해에서 베트남의 업관리와 법집행,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 해에서의 불법적인 어로 활동 및 위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및 국제적인 법집행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양감시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해 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국은 또 1999년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 대해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치를 취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반발을 사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학위 금어기를 5월 1일에서 8월 16일로 정하고 불법 어로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어로 활동 금지 구역으로 정한 수역은 스카버러 암초, 파라셀 군도, 에이브만 부근 해역이다. 중국은 또 지난 4월에는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의 80개 지세의 이름을 붙였다. 중국 정부가 이름을 붙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의 80개 지세는 25개의 섬사주, 암초와 55개의 해저산맥 및 해령이다. 중국이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의 지세에 대해 이름을 붙인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남해 구단선을 긋고 구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9개의 선을 이으면 영어의 알파벳 U자 형태를 띠고 있어 U형선이라고도 불리며 소가 혀를 늘어뜨리는 형상이라 하여 우설선이라고도 칭한다. 중국 공군, 남중국해 전투태세 훈련 강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미국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남중국해에서 전투태세 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해외판 애플리케이션인 하이커 뉴스 등에 공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인민해방군 5개 전구 가운데 남부, 동부, 북부 전구 등 3개 전구가 공군의 전투 태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커 뉴스가 4일 공개한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남부 전구가 소위 마이너스 30 전투기와 공중급 6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투기를 남중국해의 수비 암초 부근 상공으로 출격시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이커 뉴스는 이번 훈련이 공중급유를 포함해 10시간 이상 진행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훈련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스프레틀리 제도에 위치한 수비 암초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베트남, 필리핀, 대만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컴 뉴스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공군 조종사 한 명이 다른 군용기를 상대로 즉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차단당할 것이다 라면서 중국 영공 진입을 경고하는 훈련 장면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앙인민방송국은 남중국해 작전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남부 전구가 남중국해 비공개 지역에 두 대의 폭격기를 출격시켜 주야간 전투 태세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인민일보가 공개한 별도의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와 남부 전구가 최근 다수의 군용기를 동원해 전투 태세 훈련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인민해방군 공군의 잇따른 전투 태세 훈련은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앞서 중국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기획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군 정찰기의 비행이 지난 7월에는 67회로 5월에 35회와 6월에 49회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언론, 미 장관 대만 방문에 군사 카드 쓸 수도 위협. 미국 정부 강요가 6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 언론이 군사 카드 사용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국 강요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2014년 지나 메카시 환경보호청장 이후 처음이다. 보건 장관은
환경보호 청장보다 고위직으로 1979년 미국과 대만에 단교 후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의 최고위급 강요다. 중국 환구시보는 6일 사설에서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을 도발이라고 칭하면서 미국과 대만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중국의 카드는 많으며 군사 카드도 포함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카드를 낼 의지가 미국보다 강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의 군사력은 급성장했으며 이미 대만의 협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 국가 통일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미국과 대만이 대만의 협정